여기가 바로 호남 제1의 방송을 한다는 전북이 참 좋다더냐. 네, 그 풍문이 사실인지 확인하러 왔다. 당신들은 이슈.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조선에서 왔소이다. 아니, 조선 지금은 2023년인데. 오늘이 전주 MBC 생일 잔치라고 들었어. 그치고? 그래서 이 호남 제1성 전라남행을 알리기 위한 아주 좋은 날이라고 들었어, 이다. 잘 왔어. 아, 네, 네. 아, 환영합니다. 반갑습니다. 환영합니다. 네. 아, 이 두 멋진 배우들이 이 전주 MBC 개국 특집을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요. 와줬습니다. 이렇게 아, 다시 한 번. 네. 어, 그러니까요.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두 분 각자 소개 좀 해주세요. 아, 저는 전주에서 연기하고 있고요. 생활문화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하형래라고 합니다. 오, 반갑습니다. 저와 비슷하네요. 전라북도에서 서리꾼과 그리고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오민혁이라고 합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두 분이 오시자마자 세트장이 확 밝아졌어요. 그러니까 공기 자체가 이미 조선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데 물론 저희가 또 물어볼 게 굉장히 많죠. 그럼요. 네, 일단 먼저 이 전라가명 역사의 울림이란 무엇일까요? 이 전라가명 역사의 울림이라는 네. 프로그램은 네. 관찰자로서 네. 사람들과 만나서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는 프로그램인데요. 네. 중간중간 어떤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게임 그리고 퀴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역사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. 거기서 이제 각자 맡은 인물이 있으신 거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전라가명에서 509번째로 관찰사를 역임하셨던 서유구 관찰사를 역할하고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네. 고려 말의 첫 번째 관찰사 최유경이라는 관찰사를 맡았습니다. 네, 이렇게 관찰사님을 모셔봤는데. 그럴까요? 또 제가 조금 공부를 하는데 좀 부족한 것들이 있더라고요. 네. 일단 이 집강서라는 곳이 있다는데 그게 혹시 어디예요? 이 집강소라는 곳은 사실 전라가명과 굉장히 연관이 깊은데요. 네. 1894년도에 네. 녹두장군 전봉준이 김학진이라는 관찰사와 함께 전주화약이라는 것을 맺게 됩니다. 이 전주화약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네. 백성과 그리고 국가 간에 화목하게 지내자라는 이런 약속인데 그 이후에 전라도 일대에 이 집강소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 집강소가 우리나라 네. 최초로 백성들 스스로 민주주의를 실천했던 바로 그런 기구를 집강서라고 합니다. 거의 뭐 책을 읽어주시는데 그러니까요. 거의 인간 AI 느낌이에요. 엄청 외웠어요. 그러세요? 그렇다면 이 선화당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? 선화당이라고 하는 곳은 예전에 네. 전라가명의 관찰사가 일을 하던 가장 중요한 공간이었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전라북도 도청의 도지사님께서 일하고 계신 집무실의 역할을 했었습니다. 베풀선의 될화에 집 당자를 썼는데 임금님의 덕을 널리 이곳에 베풀고 그로 인해서 여기 있는 백성들이 모두 어진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라라는 뜻이 있었습니다. 그렇구나. 또 역시 굉장히 두 분이 좀 통하시나 봐요. 그러니까요. 역시 같은 레자여서 네. 그렇다면 네, 진행해볼게요. 근데 네. 그러면은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이 의상을 입고 하신다는 거 맞죠? 네네네 맞습니다. 그렇다면 혹시 이 전라가명을 이 도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설명하면서 이때는 좀 뿌듯했다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까?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화당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. 어린 아이들이 어렵게 와서 들어온 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았는데 어렵게 와서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네. 나갈 때 엄마 아빠한테 또는 어머님들한테 뭐 할머니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재밌다 하고 이렇게 나가는 뒷모습을 볼 때 내가 참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렇구나. 네, 그렇죠. 이 전라가명의 네. 울림 언제까지 지속이 되나요? 현재 저희는 5월 14일 일요일까지 항상 관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렇게 두 분의 활기찬 모습 보면서 저희도 전라가명 역사의 울림 알리는 데 힘써 주시길 또 응원하고 기대해 보겠습니다. 네. 오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여기가 MBC가 생일이라고 하던데 이 생일을 축하하고 전라가명 역사의 울림 또한 많이들 찾아주시오! 찾아주시오! 와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